얼마 전 태풍 오던 날 기억하십니까? 저도 가슴 조마조마하게 그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러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도로에 가지들이 막 꺾여져 있고 그리고 나뭇잎들이 막 휘날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속도로를 지나서 이 30번 입구로 들어서는데 동네가 암흑같이 깜깜하였습니다. 신호등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비상등을 켜고 교회 입구로 들어섰는데 교회 입구 앞에 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바람은 세차게 몰아치고 또 깜깜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차를 집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인터넷도 끊기고 전기가 나가니 이 인터넷으로 드렸던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 생각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엇을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지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막 눈앞에서 막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이 막 뒹굴고 있는데도 저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목소리 높여서 온맘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고 또 혼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느끼지 못했던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새벽 기도회를 혼자서 갖게 되었고 또한 그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가능하고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그저 예배당에 가두어 두고 아니면 이 컴퓨터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운 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좁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장소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시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습관으로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서 제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오히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초대받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실패를 하였고 지금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지만 만족함이 없었기에 삶에 대한 진정한 그 행복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유대인 선지자와도 같은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유대인이라 처음에는 적대 감정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그 그리심산, 믿음의 조상이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구를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욕구는 누구보다도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가 아니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이나 생각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장소를 여인은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라고 받고 거짓된 예배라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도 저 장소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그 때라는 것을 너희가 차고 그것을 만났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언제 드릴 것이다 라는 그런 때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장소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 더 앞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제사들이 참된 예배가 아니었고 이때가 와야지만 참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여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이 때다. 참되게 예배할 그 때가 과연 어떤 때입니까? 수천 년 동안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이때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이때가 차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가 과연 언제라는 것입니까? 요즘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모이지 못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또한 이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이때, 이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유다 전통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까? 단순히 특정 장소에 국한된 곳에서 예배를 제한해서 드렸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고 또 모세가 그리심산에 축복을 내려서 그곳에는 축복이 항상 임하는 장소라라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분열될 때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없기에 그들이 따로 단이라는 곳과 세겜,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 그것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자신들이 받을 축복만 받게 되면 어디든지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갖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늘 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언제 없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금송아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 앞에 화려하게 보였던 그 금송아지들이 다 필요 없는 쓸모없는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눈을 돌려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이 받을 이익과 탐욕 앞에서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어디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뜻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어떠한 곳에서든 절을 하게 되었던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싸웠던 기록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과 체제를 옹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늘 분투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주의,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완벽해져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늘 왜곡된 신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자신의 탐욕과 그 이익의 욕구가 채워지니 이제는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더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보이는 위선된 그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왜곡된 진리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또한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아서 내 안에 더욱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또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 안에 허전한 마음을 또한 그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우상을 숭배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만족되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그 교만에 의해서 태초에 그 원죄처럼 이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큰 죄를 다시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따랐던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방식 이산도 저산도 아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보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문학자인 그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지휘관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말단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이때 그 악마들은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환자를 원수인 그리스도, 대적 원수와 같다라고 그들은 오히려 표현하는 그리스도인 원수를 멀리 할 수 있을지 그 유혹하는 전략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상관 악마가 말단 웜우드 악마에게 23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이 23번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만약 네가 영성을 제거할 수 없다면 부패시키는 쪽으로 택하여라. 특히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의 공격 지점은 바로 신앙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이다. 그들이 종교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인간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출세나 이익으로 수단을 삼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왜곡을 시켜서 하다못해 사회정의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기독교를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게 해라. 그래서 사회정의가 우리의 원수인 예수가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게 한 후에 기독교를 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수인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용당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개인이나 국가,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이념이나 사상을 따른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의로워지고 우리의 힘이 더 커서 부흥하게 되면 천국의 계단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세한 틈새가 보이느냐? 기독교가 복음과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로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법이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 그 미세한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은 온갖 언어적인 기교와 화려한 이념과 사상을 동원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무언가 더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순수한 것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부패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아닌 섞여진 불순물을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대의명분 삼아서 허망한 것을 쫓게 하다가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정권이 새롭게 된다라면 새 사회가, 새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데 우리의 수많은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인류의 그 시간, 그 역사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인간은 태초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원죄의 유혹에 빠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이 땅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착각을 갖게 되어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고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며 아니면 이념이나 사상, 제도와 정치, 과학과 기술로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밖에는 정말 진정한 참된 행복을 주실 분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그 창조의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샬롬의 세계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런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행복이나 만족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게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와 민족의 해방이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휘장을 찍고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골고다 그 언덕을 적셨던 그 인류의 그 크신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때를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그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전철을 따라 죄는 죽고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되고 그 자격이 되고 또한 참된 예배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아니면 예배당에서든 아니면 모니터 앞에서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단순하고 또한 쉽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복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의 그 틈새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몸으로 체험하고 맛을 본 사람은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첫사랑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속함이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바람이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과 같은 이산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정의나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려는 저산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 있고 또한 지금 이곳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